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걸어다니면서 소개하고 다니는 부산 꼴통알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꼴통알배 꼭 기억 좀 해주시고요. 저는 방금 여기 허심청 온천, 우리 부산 온천장, 우리 부산에는 온천물 나오는 데가 해운대 온천물이 또 유명하고 요 온천장에도 온천물이 굉장히 유명하죠. 방금 요 허심청 연회장 해서 그 큰 무슨 김해 중학교인가? 예, 그 동창회를 아주 동문회를 아주 크게 했는데 거기 이제 초청 가수로 지훈이 아시죠? 지훈이 군통령 지훈이 가수님을 초대해가지고 방금 공연을 끝나고 헤어지고 저도 이제 공연하는 모습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제가 지금 여기 집에 가면서 좀 아쉬워가지고 또 야경 여기 농심 호텔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꼼장어 골목까지 한 바퀴 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농심 호텔 아마 롯데 계열 그룹의 호텔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사익동하고 가깝잖아요. 여기가 사익동에 그 야구장이 있습니다. 사실 롯데 자이언츠 홈 구장이죠. 그리고 또 농구가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원래는 남자 프로 농구가 KT가 원래 부산 연고였는데 그놈의 새끼들이 부산을 버리고 그 야밤 노조에서요 연고지를 수원인가 하여튼 경기도로 옮기면서 뭐 발표하고 이틀인가 며칠 만에 싹 도망가 부가지고 그때 우리 부산 팬들이 완전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KT 농구팀이 도망가 버리고 지금은 부산을 연구하는 연고지로 하는 팀은 여자 농구팀이 아마 현재는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여기 호텔 롱심 호텔인데 주로 프로야구, 프로농구팀, 어웨이팀들은 여기 사익동 야구 그 게임하러 오면은 거의 99% 정도는 막 여기서 다 숙식을 합니다. 요 호텔 농심에서 예, 여기서 그 어웨이팀들은 여기서 다 자고 묵고 자고 하는 데고요. 지금 밤이 돼서 휴대폰이 지금 좀 선명하게 잘 안 놉니다. 요 이제 한정식집입니다. 한정식집 여기 한정식 호텔 농심 앞에 보면 또 한정식집이 이렇게 다시 와이리 끔끔하노. 좀 낫네요. 이거 슈퍼스테디라고 떨림 방지 기능이 이게 밤에는 이걸 작동을 하니까 빛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진작 켤 건데, 예, 미안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호텔 농심입니다. 호텔 농심. 농심 호텔. 근데 이제 요 슈퍼스테디 떨림 방지 기능을 끄면 밤에는 빛은 잘 들어오는데 또 흔들린다는 점. 예,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새끼들 21년도 산에도 이 기능이 그렇지만 이거 지금 여기 올해 신 모델인데도 그 기능들이 그렇게 딱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울트라 23용 예, 화소는 제가 앞전에 쓰던 게 1억 300만 화소였는데 요거는 지금 2억 화소입니다. 그리고 화질은 좋다더라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화질은 참 좋다. 예, 그렇게 뭐 인정은 해주시는데 아직도 이거 슈퍼스테디 떨림 방지를 야간에는 켜면은 이게 빛을 못 받아들인다는 점 아주 더럽습니다. 열받게 진짜 짜증납니다. 자, 여기는 호텔 롱심 호텔 밤 야경. 자, 이건 뭐 근데 여기 오본 적도 없고요. 이런 데 올 처지도 못 됩니다. 아시죠? 제 수급자는 한 달에 60 앉아 작년까지 58만원 생계비 받았고 올해부터 지금 62만원 받습니다. 저 이런 데 오본 적도 없고 올 형편도 안 되고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니까 예, 이런 데 오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데라는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겠네. 그죠? 이런 데 오는 사람이 잘못됐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 형편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오해는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형편대로 안 옵니다. 예, 저는. 그냥 시장 바닷가 갖고 그냥 생선구이 정식 이런 거 먹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고. 뭐, 요 아마 뭐 매 1인당. 그죠? 저 앉아 식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뭐, 이 사회에 다 뭐 한 이렇게 요 다 보이거든요. 창문 사이 저 창문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 어떤 면면들이 뭐 다 나이가 최소한 다 60대 이상은 60대 뭐 한 50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네요. 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게 자리 잡으시고 그죠 그런 위치에 계시겠죠 아무래도. 뭐 제가 그거 가지고 그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로또 걸리도 저런 데 가서 밥 안 먹습니다. 그거 제가 이거 여담입니다. 그냥 씨부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이거 지금 들고 다니면서 뭐 호텔을 내가 설명할 겁니까? 뭘 설명할 겁니까? 그냥 지금 시간 때우는 겁니다. 오디오 안 줄게. 그래서 나 시부리는 거니까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 계속 말을 이으면 제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로또 걸리면 뭐 로또 걸려갖고 뭐 어떤 여자를 만약에 사귀게 됐다. 근데 나 여자 데리고 저런 난 절대 안 갑니다. 저는 그냥 뭐 자갈치시장 이런 데 가서 선지국밥 먹고 예? 꼼장국밥 먹고 꼼장도 그런 데 비싼데 안 가요. 그냥 좀 가격 대비 좀 허름한데 이런 데 예. 그런 데 다니고 아싸리 옷을 뭐 좋은 건 내가 사주면 사주지 예. 옷은 근데 태나는 거 하나 사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참 그런 거 몰랐는데 이걸 그래 이제 살아보니까 그 어떤 또 사람이 뭐 평생 그냥 맨날 추리닝 빨으면은 살 수 없잖아요. 어떨 때는 또 그런 양복을 한번 입어야 되잖아요. 살다 보니까 예 그럴 때는 진짜 이거 태나는 옷이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옷은 어쩌든가 봄, 여름, 가을로 딱 그 뭐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어도 욕 안 들을 정도에 와 옷 몇 번 빨면 후줄그레지는 그런 옷 말고요. 딱 태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한 3, 40만 원짜리 그런 거는 하나 있어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도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뭐 나름 저는 이제 약간 나이에 비해서 패션 감각이 제가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려 쪽팔리네. 예, 그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나이에 비해서 약간 패션 감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좀 싸구려 옷을 사더라도 약간 있어 보이는 거 예, 그런 거. 아까 그 지훈이 그 행사장 연회장에 가가지고. 촬영 끝마치고 나오면서 호텔 뷔페 아닙니까? 그 앉아갖고 아, 앉은 게 아니고 나오면서 그 과일하고 몇 개 좀 주워 먹었더만은 트림이 나오네. 자, 요가 이제 아시아드 나이트. 요 지하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요 뒤에 보면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요 지하로 주방으로 들어가는 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잘 아냐? 이야기를 해줄게요. 요 보시면 요 뒤에 보면. 요 바로 요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요 뒤에 엘리베이터가 요 아시아드 나이트클럽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주방 뒤에 가면 아가씨 대기실이 쫙 있어요. 없어졌나? 아 막혔겠네. 저 뒤에 어디? 아 저쪽인가 그. 요 뒤에 있는데 아마 그때 한 10년 됐죠. 한 십몇 년 전이니까 뭐 구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요 엘리베이터 있을 건데 아, 요 있지. 요입니다, 요. 요 엘리베이터 있죠. 아마 요거 맞을 거야. 지하 내려갈 거야, 예. 요거. 예, 맞습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예, 맞다고 하네요. 요, 이제 요 일하시는 분 물어보니까 그 아시아드 나이트클럽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 저, 주방 옆에 보면 아가씨 대기실이 있어요. 네, 요 업소 아가씨도. 그래서 제가 요 옛날 짜장면 배달할 때 별 얘기를 다 한다. 씨. 예, 짜장면 배달할 때 배달 많이 갔거든요. 야간에 가면 나 진짜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막 대충 한 번씩 내 이런 이야기 한 거 들었은 분들 계시죠? 장난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영업 그때는 내가 아시아드 나이트클럽 영업을 안 할 때라 해서 내가 막 대놓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시엘이 시부리지만은 지금 그래도 아시아드 지금 영업하는데 제가 또 그런 말 하면 어때 보면 또 막 조금 안 좋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까지 내가 해버리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안 하고 요가 그 옛날 꼼장어 골목요. 예, 꼼장어 참 꼼장어 많았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어디까지 라인이들 하여튼 막 길었어요. 이 라인까지도 아마 요것도 지금 이런 거 생기기 이런 빌딩들이 아마 없었을 건데 드림 모텔 이런 거는 있었는데 아마 리모델링 한 거고 요 전부 다 요 옛날에 요 다 꼼장어 집이었는데 예, 요 다 꼼장어 집이었습니다. 근데 뭐 해장국 집으로 바뀌고 막 그랬네. 남아 있는 집이 지금 토박이 꼼장어하고 원조, 삼꼼장어, 소문화, 예, 요거 두 개 집을 합치셨을 거예요, 아마 이 집은.
자, 와, 이 보이스, 막, 꼼장어, 막, 살아가지고, 막, 버득버득버득, 이거 지금, 방금 바다에서 잡아온 건데, 그걸 잡아갖고, 지금 아줌마가 앉아갖고, 막, 열심히 굽고 있네, 얘. 연기가 버득버득 나면서, 막, 야, 맛있겠다. 향만 맡아도, 막, 치기입니다. 아, 침이 줄줄 나오네. 자, 수고하세요. 연탑. 우와, 치긴다. 우와, 딱, 저 한번 봐봐. 살아가지고, 막, 벌떡벌떡 뜁니다. 예, 아이고, 참, 치긴다. 야, 남포칼국수도 있고요. 전통 찻집. 며칠 전에 제가 그 뭐라노, 목욕탕 골목 한 바퀴 쫙 돌았습니다. 얼마 안 됐지요. 뭐, 한 달 됐나 모르겠다. 그때 허벌나게 돌았습니다. 싸그리 다 돌았습니다, 온천장에게. 목욕탕이라, 뭐, 내가 아는 이 온천장 목욕탕은 다 돌았습니다. 에휴, 참 할 일 없다, 씨. 아이고. 근데 재밌어요. 시간 잘 가고 잡 생각 안 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뭐 돈 벌라고 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아, 돈이야 벌리면 좋지요. 예, 돈이야 벌리면 좋고 경비라도 좀 나오면 좋지요. 예, 그건 상관없는데 크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저처럼 예,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한 가지 일에 그냥 막 특별히 또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일에 막 몰두를 하다 보면 잡 생각도 안 나고 뭔가 이렇게 뭐 하여튼 하루하루가 잘 갑니다. 의미 없이. 그런데 나중에 돼갖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0년 뒤 되면 결판이 아마 크게 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 여기가 이제 그 노천탕. 여기서 이제 온천장에 있는 여기 있고 또 허임청 앞에도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요 이제 동네 온천물을 요리 받아 온천물을 받아 와가지고 여기 딱 하면은 할매들 동네 할매들 와갖고 발 담그고 요 조격탕은 조격탕. 동네 온천 노천 조격탕 딱 돼 있지요. 예, 돼 있고 몇 시부터 하나? 10시부터 합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요가 이제 사당입니다. 그 온천물 제사 요 온천장 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모십니다. 요가 이제 그래도 온천물이니까 물이잖아요. 용왕신. 요 신을 모시고 여기다가 요 안에서 용왕신 모시놓고 제사를 또 모시고 있습니다. 제사 모시고 있고. 요가 이게 조선시대인가 하여튼 요게 뭐 임금이 와가지고 요 보면 온정을 대대적으로 영조 42년에 세웠답니다. 영조 42년. 그 연도라면 1766년이네요. 그때 그 영조 42년 때 이 비를 이 비석을 온정 개금비라 해갖고 온 따뜻한 온 우물정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개금비 수리를 했다. 그 예전부터 요가 원래 뜨심으로 나왔던 자리인데 그 영조 그 영조 시대 때 이제 새로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공사를 크게 해갖고 진짜 저 옛날에는 저도 남녀 공용 남녀 목욕탕을 다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높은 관리들 몸 아프면 내려갖고 물에 몸 찢이고, 그랬고, 요는 옛날 우리 저, 아시죠? 포장마차 골목. 그 허심청 아니고 스파 쇼핑 있을 때, 씨. 야 그날 봄날이었습니다. 요는 보자. 꼼장어가 대짜 6만원, 중짜 5만원, 소짜 4만원.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자갈치는 얼마인 건 모르겠는데, 전 자갈치 있으면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고 꼼장어를 내돈 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얻어먹지. 자, 물이 안 흐르네요. 요게, 낚시를 들고 오면 여기 지금 숭어하고 광어들이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어제 아래는 제 친구가 요 와서 낚시해갖고 고등어를 갖다가 세 마리 잡아왔습니다. 한 번씩 고등어도 올라오고 깔치도 잘 올라오고요. 예, 그리고 특히 요 보면 요 다리가 있죠. 예, 예, 요 다리 밑에 이런 데 보면은 고등어하고 광어하고 우럭 이런 게 지금 다리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와갖고 낚싯대 들고 와갖고 낚시를 좀 해보세요. 요 간간이 깔치도 한 번씩 올라옵니다. 예, 깔치도 올라오니까 한번 낚시 한번 하시고요. 예, 지나가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면서 이 말을 듣고 저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 올라가시면서 저 지금 올라가시다가 다리 밑에 안 본다. 갸웃갸웃 자가 정신이 나간 놈인지 똑바르게 박힌 놈인지 지금 정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맞죠? 예. 분명히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정신 나간 놈은 아닌데 말하는 내용은 완전 정신 나간 놈이고 그렇게 참 하여튼
한번 오세요. 요 낚시대 들고. 심지어 우리 저 어제 아래 우리 옆집 아줌마는 요 그 잠수 해갖고 여기 그거 있다 아닙니까? 그 소라하고 고등 문어까지 잡아옵니다. 이게 예. 이게 아주 다양하게 고등어, 깔치, 광어, 우럭, 도다리 예, 한 번씩 잘 올라오고 예, 그 저 해산물도 멍게, 말미잘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잡아보세요. 요 있는 포장센터. 옛날에 요 포장센터가 지금 요는 오륙도 한양집, 대전집, 사계절 합천집 오뚜기 요리 있고 요 골목 안에 또 들어가면은 무슨 또 무슨 뭐 부일집 뭔지 또 안에 있고요. 다 흩어졌어요. 지금 원래는 이 골목 라인에 한 라인에 저런 그 포장마차들이 한 라인에 쫙 다 있었어. 옛날 스파쇼핑 있을 때 진짜 재밌었지요. 옛날 스파쇼핑 있을 때가. 예. 그리고 요 앞에 저면 막 가라오케고 뭐고 그런 원탁 가라오케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자 킹스타 요가 온천극장 앞입니다. 온천극장 앞. 주말에는 요 어깨 막 사람이 밀리다 했습니다. 주말에 옛날 전두환 시대 때. 그리고 요 온천장에 나이트클럽만 해도 세 군데가 있었어요. 라스베가스 뭐 하도 요 잘 아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오늘 요즘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분 온천장 요 나이트클럽 완전 깨고 계신 분 계십니다. 어느 위치에 이름까지 다 알더라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옛날에 빅타운 예 빅타운하고 라스베가스 그 두 개는 내가 가봐서 알아요. 근데 뭐 또 한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빅타운은 저 뒤에 쪽에 그 저 뭡니까 기사 식당 있는 그 라인에 있었고요. 라스베가스는 온천극장 아 저 온천 우체국 아마 뒤쪽에인가 라스베가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온천극장 아닙니까? 지금은 깰맨드 성인 오락실로 바뀌었죠. 요 안에가 이제 옛날 구시장입니다. 구시장 예 구시장 전부 술집 쫙 안으로 저 시장 시작하는 저 밑에까지 요 처음부터 술집이고 예 가라오케고 에휴 자 마치겠습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유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